HMM이죠. 최근에 뭐 컨테이너 선이 너무너무 좋죠. 해운업 뭐 시황은 뭐 엄청 좋은 것 같고, 상사 이래로 뭐 가장 큰 이익들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, 노사 간에 좀 뭔가 이렇게 좀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노조 입장에서는 그동안 어려울 때 우리가 그동안 많이 참았다. 이제 회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, 우리도 좀 임금도 올려주고 성과급도 좀 달라 하는 얘기인 것 같고, HMM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HMM 경영권은 이제 산업은행 쪽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, 그쪽에서는 공적 자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많이는 못 올려준다. 그래서 뭐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떻습니까, 지금? 네,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입니다. 그래서 이제 해상노조가 오는 11일 수요일인데요. 이 수요일에 이제 사측과 4차 교섭을 진행합니다. 이 노조가 지난 6월부터 3차례 사측과 교섭을 했었는데 모두 다 결렬됐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있을 그 교섭이 마지막 그 교섭입니다. 그래서 노조 측은 8년간 동결한 임금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25%의 인상안, 임금 인상안을 지금 들고 나왔고, 사측은 5.5%의 인상안을 제안을 해서 지금 사실 격차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. 그래서 해상 노조 측은 이제 마지막 4차 교섭, 이번 주 수요일 그 교섭이 이제 결렬이 되면은 바로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하겠다. 좀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. 사실 이 중노위 쟁의 조정이 들어가면은 사실 이 사측이나 아니면 노조 측에 관련돼서 이 중간 정도 이 타협안을 제시할 확률이 크다고 해요. 그래서 아마 그때 가서는 또 이제 노조 측의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, 이 타협안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차라리 파업하자, 좀 이런 파업 찬반 투표도 다시 나올 수도 있다. 좀 시장에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 최근 기사 같은 걸 보면 노조에서도 사실은 꼭이 파업을 원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, 말하자면 좀 어쨌든 뭐 산업은행이 지금 그 컨트롤 타워를 쥐고 있으니까 정부의 그 어떤 결정 권한이 있을 테니까 뭔가 청와대에서도 뭐좀 해달라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요. 맞습니다. 사실 그 경영진 쪽에서 산업 그 지금 이제 HMM 경영진 쪽에서는 사실 다 임직원들이잖아요. 그래서 노조 측의 입장도 사실 들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기조가 감지되고 있다고 해요. 사실 말이 8년인 8년 엄청 길잖아요. 그래서 이제 동종업계인 뭐 현대글로비스나 펜노션에 비해서 연봉이 한 평균 연봉 2천만 원 정도 낮다고 하고, 해외 선사랑 비교를 하면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. 그래서 사실 뭐 인력을 붙잡고 입을 명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경영진 측에서는 사실 노조 측 입장을 들어주기 쉽지만,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지금 소유주는 이제 사실 채권단 산업은행이기 때문에,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적 자금 투입했고 국민의 혈세로 들어간 거잖아요. 그렇고 나중에 추후 또 매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25% 인상안을 지금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. 지금 사실 뭐 코로나19 때문에 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차피 결정권은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지금 청와대랑 이제 접촉을 한게 아닌가.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, 말씀하신 것처럼 그 편지 내용을 보면은 파업하지 않게 해달라, 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호소하는 지금 노조 측 입장인데, 오는 수요일에,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어떻게 결정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잘 됐으면 좋겠네요. 네,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. 임금을 올리는 거는 향후에 또 해운 시장이 나빠졌을 때 고정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만, 뭐 성과급을 좀 많이 준다든지 해서 타협을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어쨌든 뭐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HMM 주가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텐데, HMM 주가가 뭐 작년에 코로나 터졌을 때는 해운업이 다 어려울 줄 알고 주가도 많이 빠지고 해서 저점에서 보면 또 상당히 많이 올랐죠. 엄청 올랐습니다. 올랐는데 올해 고점에서 보면 또 조정도 많이 받았어요. 네, 근데 맞습니다. 물론 이제 파업이라고 하는 것도 뭐 하나의 악재일 수 있지만, 제가 보기엔 이건 지나간 이슈고, 실적은 무지하게 좋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사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었고, 영업이익이 1조 193억 원이었고, 뭐 매출은 2조 4,280억 원이어가지고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85%나 늘어난 수준이고요. 그런데 2분기는 더 좋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FM 가이드의 이제 그 컨센서스를 보면은 2분기 매출이 2조 6,358억 원, 영업이익이 1조 1,658억 원으로 또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적으로만 보면 사실 주가는 좀 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, 또 워낙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고 지금 파업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지 않나,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. 그러면은 뭐 이게 잘 해결되면 다시 또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맞습니다.